네, 어제로 여야 모두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됐습니다. 양당이 진영을 새로 갖추면서 대표 간 대화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연 기자, 여야 회담이 진척이 좀 됐습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단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연임 성공 이후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 실무 협의를 지시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위해 정부 여당과 만나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조만간 두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주요 현안마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여야 대결 전국이 쉽게 풀릴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회담의 뜻을 모은 오늘 오전에도 대치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민생회복지원금법 추진을 다시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일을 묻는 질문에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처리를 한때 지연시키기도 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르다고 말해 여야의 문제 접근 방식에 다시 한번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